안녕하십니까. 문툴남TV입니다. 신뢰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불법 혐의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감찰에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아 윤 총장 부부 조사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박은정 본인이 스스로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 발언을 하던 중에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 말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 수사 기록을 복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당시 박은정이 수사 기록을 통째로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형사 1부가 수사 중인 사안이니 자료를 특정해서 요청하라고 거부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전 채널의 기자 간의 통화 자료만 주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다른 통화 내역도 주라고 지시하는 등 깊숙이 개입해 결국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의 통화 내용이 법무부로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은정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면서 법무부 감찰 규정을 근거로 들며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은정의 이 같은 해명은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보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라고 쓴 공문 내용과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에 넘긴 통화 기록 자체가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을 때 목적을 특정해 발부받은 것이기에 박은정이 통신영장 용도에 다르게 윤 총장 부부 뒷조사의 자료를 활용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료를 건넨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내용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로만 쓸 수 있음을 감찰 담당관실에 주지시킨 사실도 드러나 박은정은 법 위반 혐의에서 더욱 빠져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박은정이 해명을 위해 근거로 내놓은 법무부 감찰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보다 하위 규정입니다. 하위 규정을 이유로 상위법 위반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은 궤변입니다. 무엇보다도 박은정이 수사 자료를 건네받아 민간 신분인 윤 총장 부인 통화 내역까지 뒤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은 윤 총장 공격에 혈안이 된 나머지 윤 총장 부인의 통화 내역까지 조사한 사실을 스스로 감찰위원회에서 밝히는 매우 황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 윤 총장 부인의 통화 내역까지 공개했지만 감찰위의 결론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제기한 모든 의혹이 근거 없고 절차적으로도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오히려 박은정 본인의 불법 혐의만 드러내는 결과가 됐습니다. 법을 공부했다는 박은정이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의 무거움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결국 이 정권의 뜻이 윤 총장 몰아내기에 있고 그와 관련한 취미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박은정은 물론 이성윤도 거기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배후에 있는 추미애의 지시는 당연히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추미애의 직권남용 혐의들은 그의 최측근인 박은정의 입이나 행위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은정은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자신의 상급자이자 법에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는 대상인 류혁 감찰관을 패싱한 것이 장관 추미애 지시였다고 사실상 자백해 추미애의 직권남용을 터뜨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신영장 발부 목적에도 어긋나고 감찰 목적에도 어긋난 윤 총장 부부 특히 윤 총장 부인의 통화 내역까지 공개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하는 행위를 드러냈는데 이 같은 배경에 장관 취미가 있다는 뚜렷한 정황도 박은정의 입을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박은정이 1일 감찰위원회에서
장관 추미애가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윤 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관의 통화 내역이 포함된 감찰 자료를 긴 시간 읽어내려간 정황을 봤을 때 감찰이 개최 전에 추미애와 박은정 간의 이와 관련한 사전에 얘기가 됐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뚜렷한 정황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추미애 사단의 위법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추미애의 최측근인 박은정은 추미애의 아킬레스건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총장은 현 정권에 의해 위법 부당한 결론이 나올 경우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본안 소송에 가면 이미 박은정의 입을 통해 나온 발언들만으로도 추미애는 위법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법무부 내부에 있으면서 추미애와 박은정 간의 은밀한 위법 행위들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뉴욕 감찰관과 이정화 검사도 추미애와 박은정의 중대한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박은정과 심재철 등이 최근 자신들의 휴대폰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자신들이 그간의 행위에 대해 조사받을 것을 예상하고 통화 내역을 미리 삭제한 시도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를 심각하게 간주하는 추세인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그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사단이 앞뒤 안 가리고 윤 총장 몰아내기 작업을 벌이다 그들이 내세웠던 모든 사유들이 근거가 없고 추진 과정의 불법 혐의가 속속 드러나면서 거꾸로 법적 처벌 위기에 몰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문뚫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